안녕하십니까, 자취요리 방울땡입니다. 오늘은 비오는 날 먹으면 기가 막히는 얼큰하고 걸쭉한 국물이 인상적인 뜨끈한 장칼국수를 간단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리스타트. 먼저 오늘 필요한 재료는 이 멸치칼국수 라면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. 이제 냄비에 물을 종이컵 3컵 플러스 반컵을 부어줍니다. 여기에 멸치칼국수에 불맛스프를 반 봉지만 넣어줍니다. 이때 한 봉지를 다 넣으면 짤 수도 있으니 반 봉지만 넣고 나중에 조금씩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고 건더기 스프는 다 넣고, 흔히 집에서 된장국 끓일 때 쓰던 된장을 반 스푼만 넣어줍니다. 그러고 고추장도 된장과 똑같은 비율로 반 스푼 넣어줍니다. 추가로 다진마늘 한 스푼과 시뻘건 고춧가루도 한 스푼 넣어줍니다. 이제 물을 서서히 끓여주면서 넣은 된장과 고추장을 흔들어가 잘 풀어줍니다. 흔들흔들. 물이 발발 끓기 시작하면 칼국수 면을 넣고, 이런 감자를 반만 준비해가 본인이 썰 수 있는 썰 수 있어 빵이야 빵이야 최대한 얇은 두께로 썰어서 넣어줍니다. 그리고 양파도 4분의 1개만 준비해가 대충 채 썰어서 넣어줍니다. 감자를 얇게 썰어야 하는 이유는 면이 익을 5분 동안 감자도 다 익어야 하기 때문에 감자를 얇게 썰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양파는 생략해도 감자는 꼭 넣어줘야 합니다. 감자에서 전분기가 나오기 때문에 장칼국수 특유의 꾸덕한 느낌의 국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추가로 라면만 먹기 양이 작다면 이런 냉동만두도 두세 개 넣어주면 배 든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이제 라면을 잘 풀어주면서 면이 익을 때까지 5분간 푹 익혀줍니다. 보글보글. 추가로 좀 더 얼큰하게 먹고 싶다면 청양고추를 추가해도 좋고, 어른 호박 말고 애호박같이 다른 야채를 추가로 넣어도 좋습니다. 면과 감자가 서서히 익으면서 국물이 꾸덕해지는 느낌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면이 어느 정도 다 익었으면 국물 맛을 살짝 보고, 싱겁다면 처음에 밥만 넣고 남은 멸치칼국수 불맛스프를 입맛에 맞게 추가로 넣어주고, 짜다면 물을 좀 추가해주시면 됩니다. 추가로 긴 계란 하나를 톡 까서 넣어주고, 시장 스타일로 무심하게 계란을 터뜨려서 잘 섞어줍니다. 섞어 섞어. 마지막으로 대파의 초록초록한 부분과 김가루도 뿌려주고 통깨도 뿌려 마무리해줍니다. 여기에 후추를 좀 추가해주셔도 맛이 좋습니다. 이라면 비오는 날 한 그릇 때리기 좋은 꾸덕하고 얼큰한 장칼국수가 완성됩니다. 맛은 두말하면 아유 잔소리고, 가볍게 하나 만들어서 쇠주 한잔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.